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다우 스타디움, 저는 스포츠텔러 박성원입니다. 축구계의 슈퍼스타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꿈 사이 오늘이란 기회가 있다. 꿈을 쫓으며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는 하, 그때는 이렇게 행동할 걸, 그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지금보다는 예전이 더 행복했는데 그때가 너무 그립다 와 같이 종종 후회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그런 순간 오늘 말씀드린 호날두의 명언처럼 과거에 대한 후회는 잠시 접어둔 채 오늘이라는 기회에 집중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꿈꾸는 미래에 더욱 가까워질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오늘 이 기회를 소중하게 생각하며 힘차게 시작해보겠습니다. 매주 여러분에게 다양한 스포츠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All About Sports, 모두 들을 준비 되셨나요? 좋습니다. 그럼 오늘의 All About Sports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릴보이의 온에어 들려드리면서 오늘의 라디오 시작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는 쉽게 느끼지 못하는 박진감, 열광, 환호와 같은 다양한 감정 표현을 스포츠에서는 자유롭게 느낄 수 있다는 점이 스포츠의 매력 중 하나인데요. 이러한 감정이 더욱 고조되는 경기들이 있습니다. 바로 라이벌 매치죠. 라이벌을 상대할 때면 팬들의 데시벨이 평소보다 더욱 높아지고 열정적인 응원의 열기가 더욱 불타오릅니다. 이쯤 되면 아마 오늘 주제 눈치채신 분들 있으실 텐데요. 맞습니다. 오늘 All About Sports에서 준비한 토크 주제는 바로 라이벌입니다. 스포츠에서는 정말 다양한 라이벌 관계가 존재하는데요. 대중적이면서도 흥미로운 라이벌 사례들을 골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라이벌 매치는 미국 메이저리그 뉴욕 양키스와 보스턴 레드삭스입니다. 보스턴은 1700년대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1800년대 뉴욕이 경제의 중심지로 떠오르게 되며 경제력으로 보스턴을 앞지르게 되면서 두 도시 사이에 갈등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갈등이 야구로 전해져 오며 뉴욕 양키스와 보스턴 레드삭스의 라이벌 구도가 형성되었습니다. 더불어 라이벌 구도에 더욱 불을 지핀 사례로 밤비노의 저주가 있습니다. 보스턴 레드삭스는 간판 타자였던 베이비 루스를 팀의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 뉴욕 양키스로 트레이드 시켰습니다. 그런데 베이비 루스를 영입한 뉴욕 양키스는 성공 가도를 달리는 반면 보스턴 레드삭스는 80여 년 동안 우승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두고 베이비 루스의 별명인 밤비노를 빌려 밤비노의 저주로 불렀습니다. 2004년 보스턴은 월드 시리즈에서 우승하며 해당 저주에 마침표를 지었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더해져 보스턴과 뉴욕의 라이벌 매치는 미국 프로스포츠 최고의 라이벌전으로 손꼽힙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라이벌 매치는 스페인 라리가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의 엘클라시코입니다. 스포츠 역사상 가장 인기 있는 라이벌인 두 팀의 구도는 역사적 배경에서 시작합니다. 마드리드는 스페인 역사에서 오랜 권력의 상징인 카스티아주의 중심 도시이자 스페인의 중앙정부의 수도입니다. 반면 바르셀로나는 스페인에서 분리독립을 외치는 카탈루냐주의 중심 도시입니다. 그렇기에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레알 마드리드와 정부의 탄압을 받는 바르셀로나 사이에 라이벌 구도가 형성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 같습니다. 두 팀의 경기는 세계에서 시청률이 가장 높은 경기 중 하나로 매 시즌 우승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국내 스포츠 라이벌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KBO 최고의 라이벌 매치인 LG 트윈스와 두산 베어스의 경기입니다. 두 팀은 홈구장으로 잠실 야구장을 같이 쓰고 있는데요. 따라서 해당 경기를 잠실 시리즈로 부릅니다. 두 팀의 맞대결은 KBO 최고의 흥행 카드로 1996년 이후 매년 어린이날에 맞붙도록 일정을 조정할 만큼 인기가 많습니다. 잠실 시리즈를 경험해보지 못한 야구팬이라면 꼭 현장에서 직접 라이벌 매치를 관람해보시기를 추천해드립니다.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라이벌 매치는 팬들의 마음을 미치게 만들잖아요. 르세라핌의 크레이지 듣고 올게요. 네, 잘 듣고 왔습니다. 앞서 팀들 간의 라이벌 매치를 말씀드렸다면 이번에는 스포츠 스타 간의 라이벌 구도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라이벌 구도는 메시와 호날두입니다. 두 선수의 라이벌 구도는 이름 앞글자를 딴 메호대전으로 불릴 정도로 축구 팬들 사이에서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각자 전성기를 보냈던 클럽이 메시는 바르셀로나, 호날두는 레알 마드리드이기에 서사까지 완벽한데요. 축구 선수로서 받을 수 있는 가장 명예로운 상인 발롱도르를 메시는 8회, 호날두는 5회를 수상했습니다. 2008년부터 2023년까지 두 번을 제외하고 두 선수가 모두 수상을 양분하였으니 오랫동안 꾸준하게 최고의 모습을 보여준 셈입니다. 현재 메시는 미국 인터 마이애미, 호날두는 사우디아라비아 알 나스르로 이적해 두 선수가 한 그라운드에서 뛰는 모습은 다시는 보기는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지난 20년간 축구계를 지배한 두 선수의 활약에 축구팬으로서 감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라이벌은 마이클 조던과 르브론 제임스입니다. NBA 팬들은 이 두 선수를 두고 역대 최고의 선수는 누구인지 논쟁을 펼치는데요. 마이클 조던은 NBA 챔피언 6회, NBA 파이널 MVP 6회를 수상하였고, 르브론 제임스는 NBA 챔피언 4회, NBA 파이널 MVP 4회를 수상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조던은 농구계의 아이코닉한 존재로 자신의 등번호 23번을 많은 스포츠 스타들이 선택하게 만들었으며 자신의 이름을 딴 에어조던 시리즈로 패션계에서도 족적을 남겼습니다. 르브론은 현역 NBA 최고령 선수이지만 슈퍼스타로서의 활약을 매경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력으로 기량을 유지하면서 NBA 역사상 최초로 통산 4만 득점을 돌파했고 1만 리바운드 및 1만 어시스트 기록을 달성해 유일무이한 4만, 1만, 1만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농구계의 전설로 추앙받는 조던과 아직 현역으로서 많은 기록을 써내려가고 있는 르브론의 라이벌 구도는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시대를 초월한 비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라이벌 구도는 3명입니다. 바로 테니스 빅3라고 불리는 노박 조코비치, 라파엘 나달, 로저 페더러가 그 주인공입니다. 테니스 빅3는 2000년대 이래로 20년 이상 테니스계의 정점에 군림하였으며 대부분의 메이저 대회 우승은 빅3의 차지였습니다. 나달과 페더러의 첫 맞대결이 2004년에 펼쳐졌으며 이후 2006년 조코비치가 등장하면서 20년 가까이 라이벌리를 이어왔습니다. 2002년 페더러가 공식적으로 은퇴를 선언하였고 나달이 2023 시즌 결장과 2024년 은퇴를 공식화하면서 조코비치만 현역으로 남게 됐습니다. 그리고 조코비치가 2023년에 그랜드슬램 24회 우승, 트리플 커리어 그랜드슬램, 더블 커리어 골든 마스터스를 달성하였고 2024년에 올림픽 금메달을 획득하고 커리어 슈퍼슬램까지 달성하면서 빅3 최후의 승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 신성 알카라스가 프랑스 오픈과 윔블던을 연속으로 우승하는 채널슬램까지 달성하면서 20여 년 만에 빅3의 시대가 완전히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이처럼 스포츠 스타들의 라이벌 구도는 선수들에게는 성장의 원동력을, 팬들에게는 흥미로운 볼거리를 선물해 주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재능 있는 선수들이 많이 등장해 스포츠 팬들을 즐겁게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내용과 어울리는 노래 하나 듣고 오겠습니다. 21의 You and I. 올어바웃 스포츠, 오늘은 라이벌을 주제로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스포츠에서는 득점 또는 반칙 상황 시 정밀한 판독을 위해 해당 장면을 다시 보는 리플레이가 존재합니다. 우리 라디오에서는 해당 회차 주제에 맞는 청취자의 사연을 리플레이 해보려 합니다. 이번 코너의 제목은 사연 리플레이입니다. 스포츠뿐만 아니라 현실에서도 라이벌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라이벌은 나 자신이 될 수도 있고 타인이 될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라이벌에 대한 청취자분의 사연이 도착했네요. 매일 친구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운동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평범한 대학생입니다. 저는 평소에 늘 학교를 마치고 저녁마다 운동을 가거나 못 간다면 아침에라도 조금씩 운동을 하고 학교에 강의를 들으러 가곤 합니다. 이런 제겐 매일 운동을 같이 하는 운동메이트가 있습니다. 저와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인 친구인데 그 친구랑 대학교까지 같은 곳으로 오게 됐어요. 이 친구는 정말 뭐 하나 부족한 점을 찾아볼 수 없는 친구예요. 운동도 잘하고 성격도 좋아서 대인관계까지도 굉장히 넓은 편입니다. 저는 성격이 조용해서 대인관계가 좁은 편인데 저랑 완전 반대예요. 저보다 정말 뛰어난 친구라 그런지 늘 본받을 점이 많은 친구예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친구한테 점점 라이벌 의식이 생기더라고요. 이러면 안 되는 걸 알지만 괜스레 친구랑 경기할 때마다 이기고 싶고, 성적도 더잘 받고 싶어서 성적 나올 때마다 스트레스 받으며 신경 쓰게 되고 그래요. 이러다 보니 친구한테 미안해지고 죄책감도 들어서 괜스레 퉁명스럽게 대하게 됩니다. 정말이지 많은 생각이 드는 나날입니다. 제가 너무 못난 걸까요? 라고 사연 보내주셨네요. 친한 친구에게 라이벌 감정을 느껴 혼란스러운 고민이 담긴 사연이었습니다. 해당 사연에 대한 추가적인 얘기는 노래 한곡 듣고 와서 나누도록 할게요. 코지팝의 포비아 듣고 오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사연에 관해 얘기 나눠볼게요. 라이벌이라는 감정은 누구에게나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라이벌이 동기부여가 돼서 나를 성장시켜주기도 하지만 때론 나 자신을 너무 채찍질하게 만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전혀 자책하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우리 누구나 부족한 점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그런 감정을 느끼는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연자분께서도 타인보다 뛰어난 강점이 분명 있으실 거예요. 정말 쑥스럽지만 저를 예로 들어보자면, 저는 좋은 목소리와 밝은 성격을 가진 걸 제가 가진 뛰어난 강점 중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처럼 타인보다 뛰어난 강점이 분명 있으실 테니 자신감 가지셔도 됩니다. 그리고 친구분을 보며 동기부여로 삼는 건 좋지만 너무 자책하시거나 자존감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연자분께서도 지금도 충분히 빛나는 사람이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친구님,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친구에게 라이벌 감정을 느껴 고민하시는 매일친구님께 파이팅 하시라고 추천곡 하나 틀어드립니다. 소녀시대의 힘내, 듣고 올게요. 자, 오늘의 마지막 코너는 한 주간의 스포츠 이슈를 정리하여 소개해드리는 스포츠 이슈 팝팝입니다. 먼저 축구 소식입니다. 유럽축구연맹 UEFA가 주관하는 챔피언스 리그와 유로파 리그의 2024-2025 시즌 조추첨이 확정됐습니다. 이번 시즌부터는 새로운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기존에는 32개 팀이 4개 팀씩 한 조로 묶여 조별리그에서 6경기를 치렀다면 이제는 36개의 팀이 9개 팀씩 4개 포트로 분류되어 8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따라서 명칭도 조별리그가 아닌 리그 페이스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시즌 챔피언스 리그에는 이강인, 김민재, 황인범, 서령우, 양현준 총 5명의 선수가, 유로파 리그에는 손흥민, 조규성, 이한범 총 3명의 선수가 출전할 예정입니다. 한국 축구 선수들의 유럽 무대에서의 활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야구 소식입니다.
이번 시즌 KBO 리그 최고의 활약을 보이고 있는 기아 타이거즈의 루키 김도영이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바로 대망의 3할 30홈런 30도루 100타점 100득점을 달성한 것인데요. 이는 2000년 박재용, 2015년 에릭 테임즈에 이어 역대 세 번째에 해당합니다. 이번 시즌 소속팀 기아의 1위 질주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김도영. 그의 활약이 곧 시작될 가을 야구에서도 이어질지 주목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2024 파리 패럴림픽 소식입니다.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9일, 2주간의 파리 패럴림픽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대한민국 선수단은 금메달 6개, 은메달 10개, 동메달 14개 등 총 30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당초 목표로 했던 금메달 5개를 넘어 목표 초과 달성이라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할 수 있다는 의지와 누구보다 뜨거운 열정을 보여준 우리 한국 선수단. 당신들의 투혼을 함께 지켜볼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해당 이슈 끝으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다가오는 일주일도 스포츠 즐기시면서 행복한 일이 많길 바라며 퍼렐 윌리엄스의 해피 들려드릴게요. 오늘의 올어바웃 스포츠, 라이벌을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라이벌이라는 존재를 통해 우리는 자극을 받고 상대를 넘어서기 위해 더욱 노력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그 과정에서 라이벌이 아닌 스스로의 한계를 극복하려 노력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기에 라이벌에 대한 적대감보다는 나 자신에게 더욱 집중하며 앞으로 나가는 것이 올바른 경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의 라디오 유익하셨나요? 오늘의 라디오가 다시 듣고 싶으시다면 다음 미디어 센터 유튜브와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세요. 지금까지 제작과 송출의 신주 PD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올어바웃 스포츠의 스포츠 틀러 박성원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